지금 뭐 했습니까? 우리 일제 정책 했습니다. 10년대, 20년대, 30년대 했고요. 그 다음에 3.1운동과 관련해서 네, 고속도로를 놨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임시정부가 한인애국당 만들고 그 다음에 네, 대한강복군 만들고 한국강복군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국내 20년대에 3.1운동이 또 역시 영향을 미치는데 네, 3.6구였죠. 3.1운동 26년에 60만세운동 그 다음 60만세운동 때문에 만들어진 게 신간에 간신이 없는 거죠. 그 다음 신간에가 주로 했던 일 뭡니까? 광주학생운동을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었죠. 자, 요 얘기까지 했으면 이제 나머지 얘기만 이제 여기다가 틀 잡아놨잖아요. 나머지 얘기들만 여기다 이제 다시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10년대 항일운동 국내와 국외로 좀 나눠봤습니다. 10년대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대한광복회라 지금 한국광복군하고 살짝 헷갈릴 수 있겠는데 네, 좀 비교해서 외우시면 좀 더 쉬워지겠습니다. 37번 가해에 해당되는 단체로 오른 것은 2점짜리 22년 60회 문제입니다. 박상진 이분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박상진 의사가 남긴 옥중 편지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자, 누굽니까? 대한광복회입니다. 1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건호패는 연해주에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보안에 또 나왔네요. 1904년도 황무지 개간 일본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거 저지했었죠. 33번 참의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의 독립군대 단체인데요. 자유시 참변이 있어요. 1921년 그 위에 독립군이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군을 셋으로 나눕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의부입니다. 그 뭐 앞에만 따가지고 참정신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의부죠. 선지 4번 대한광복회, 네, 그리고 한국광복군 좀 비교해서 네, 외우시면 광복, 광복이 좀 겹치는데 네. 알겠습니다. 37번 미출근 이 단체로 오른 것은 3점짜리 21년 52회 문제입니다. 1910년대에 국내에서 항일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박상진 중심으로 대구에서 결성된 이 단체가 대표적입니다. 자, 공화정치를 목표로 했으며 주로 독립전쟁 자금을 모금, 친일파를 처단하고 네, 약간 테러성을 가지고 있네요. 독립자금 마련하고 네, 누굽니까? 네, 대한광복회입니다. 조선어학회 30년대 활동하고요. 조선형평사 20년대 활동하죠. 그 다음 한인애국당 요거, 이건 아시죠? 정확히 네, 31년도에 임시정부가 만든 네, 기관입니다. 자, 이제 국외 항일운동 10년대에 자, 국외는 이런 생각하시면 되는데 10년도에 뭐였습니까? 무단통치죠. 무단통치라서 아주 국내에서 무슨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외로 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와중에도 국내에서 네, 박상진 이분이 네, 엄청난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간도 국외로 가면 좀 어려워지잖아요. 서간도에 네, 여기부터 또 머리 아파집니다. 신민회가 네, 삼원보에 네, 기지를 건설합니다. 38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른 것은 1점짜리 22년 60회 문제입니다. 우당, 모모와 그의 형제들. 명문가의 자손인 우당과 그의 형제들이 만주로 망명하여 펼친 독립운동을 소개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진정한 의미를 재부정한다. 전 재산을 처분하고 압록강을 건너다. 신흥감수소, 요거, 여기서 뭐였습니까? 신민회 부흥이었었죠. 감수소를 설립하고 독립군을 양성합니다. 신민회가, 모범이 될 만한 게 뭐냐면, 신민회는 네, 공부도 합시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서 유식한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을 그렇게 욕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민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대성학교, 오산학교도 만들잖아요. 그 다음, 전쟁하자! 이런 사람. 유식하면서 아주 용감하신 분. 유식하면 비겁해! 뭐 이런 얘기 안 통하는 분들입니다. 자, 이혜영 형제 중에 누가 있습니까? 네, 이시영이 있습니다. 이시영 아십니까? 탤런트, 영화배우, 그 등근육 보셨어요? 네, 이회영, 이시영 형제입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좀 이회영이 좀 쉽게 더 이어지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채호는요, 조선혁명선언 작성하고요.
그다음 안중근은 네, 계약이 네 번째 반이죠. 네, 이토 휴문을 사살했습니다. 그다음 이동희는 네, 연예주에서 활동합니다. 아 헷갈리죠. 네. 지금 서간도가 나왔었어요. 서간도 이거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요. 만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만주, 북만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보는 것은 우리 고장 문화유산 탐방 태사묘를 갔습니다. 고창전투 승리를 이끈 고려 공신 삼태사의 위패를 보신다. 태계 이왕이 나왔으니까 네 요거 어딥니까? 네 안동이고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서간도에 망명했어요. 서간도 나오네. 서간도 망명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석주 이상용. 아까 누가 나왔습니까? 이해용, 이상용. 예, 요런 분들. 이상용. 형제는 아니겠죠? 맞습니다. 자, 임청각은 그래서 독립운동가 임상용, 이상용의 이분의 생가입니다. 4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2점짜리 21년 52회 문제입니다. 이곳 임청각도 나왔네요. 또 임청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분이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하셔가지고 네 초대 국무령을 지내셨네요. 자 여기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되는 이혜영 이분이 있네요. 자 3번 보도 포인트가 살짝 됩니다. 자 뭡니까? 신흥 강습서입니다. 그러니까 신민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좀 아시면 신민의 붕 이것도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문학은 이제 영어 통역관이 필요해서 이제 세운 관리 영어 학교고요. 배제학당은 1885년에 세운 개신교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고요. 한성 사범학교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네, 학교입니다. 다 지금 이건 뭡니까? 자 이거 개화기 배제학당 개화기 동문학 다 개화기 이렇게 되죠. 자 북간도에도 뭔가를 세웁니다. 서간도였었죠 아까 북간도에 네 중강단이 네 북로 분정서를 만듭니다. 연해주 좀 전에 나왔었나요? 네 이동희 연해주는 권어패를 만든 네, 대한강국 정부가 생깁니다. 여기 이동희 43번 가에 해당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자, 2점짜리 22년 57회 문제입니다. 자, 모모의 1번 정보군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방안을 설치한다. 모모에서 모든 고려인을 내보내고 카자흐 남부 지역, 카자흐스탄 이쪽으로, 우즈베키스탄 이쪽으로 사회주의 공화국 등으로 이주시킨다. 강제 이주시키는 거죠. 조속히 작업에 착수하여 1988년 1월까지 완료한. 지금 이제 지금 10년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38년에 완료된 요거 그냥 여기서 한번 문제 푸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너무 작네요. 대한민국이고 그다음에 여기 서간도 여기가 북간도, 여기가 연해주입니다. 답은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네 이쪽. 이쪽으로 가겠네요.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거. 자, 답은 니은입니다. 충칭은 아까 보셨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막 도망다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간 곳이 충칭이고요. 하와이에 뭐 있었죠? 우리 대조선 국민공단이 있었죠. 이 미국, 멕시코에는 승무학교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 흥사단 한 안청호가 만들었고요. 하와이 대조선 국민공단 박용만이 만들었고요. 자, 36번. 가 지역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점짜리 21년 54회 문제입니다. 지역 독립운동조사 보고서 대조선 국민군단이 있네요.
미국이죠. 박흥만도 있고요. 한인 비행 학교가 있었네요. 노백린이 성립. 노백린 이분이 성립합니다. 이분이 설립합니다. 자, 아이고, 헷갈리는 거죠 이거. 서전서숙 누굽니까? 요거 북간도입니다. 권오패, 예, 요거, 네, 연해주입니다. 신흥강습도, 요거 뭡니까? 요거라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텐데, 신흥강습도, 네, 서간도입니다. 자, 대한인 국민의, 요거, 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자, 좀 헷갈리셨죠? 힘드셨죠? 요거 좀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조금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네, 자, 이제, 뭐, 10년대에 있었던 거, 지금 3.1 만세 운동, 이거 우리 이미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색깔만 좀 이렇게 해서 표시해 놓은 거고요. 3.1 운동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네. 임시 정부 세워지고, 한인의 웃다 만들어지고, 네. 자, 이제 의월단. 얘도 1999년입니다. 자, 3.1 운동 19년, 그 다음에 임시 정부 19년, 그 다음에 의월단도 19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8번.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오른 것은 1점짜리 22년, 58회 문제입니다. 이것은 일제 경찰이 제독한 감시 대상 인물 카드에 있는 뭐뭐 단원의 사진입니다. 사진에는 단장 김원봉 결정적이네요. 조선 총독부의 총독부의 복탄을 던졌던 김익상을 비롯한 총 7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뭡니까? 의열단입니다. 중앙단은 북간도에 헷갈리죠 지금. 네. 3번 흥사단은 미국이었죠. 한인의국단 요건 좀 쉬워지네요. 네, 임시정부 김구가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뒤에 제가 정리를 해놨나 보다. 여기 있나 보다. 있습니다. 자, 42번 밑줄 그은 이 단체로 오른 것은 1점짜리 21년 52회 문제입니다. 저희 모둠은 이 단체에 관련된 단어를 염색해 보았습니다. 관련된 단어가 네, 폭파 조선혁명선언, 그다음에 김원봉 있네요. 자, 신채호도 있었고. 뭡니까? 네, 의열단입니다. 그 외에는, 아까 생각나시나요? 신간에, 간신이 없는 신간에 자매 단체였습니다. 보안에, 이거 몇 번이나 오는 겁니까? 네. 개화기 세 번째 마디. 황무지 개간. 중강단. 그 보셨죠? 네, 북간도에 있었던 겁니다. 되시나요? 자, 보시면 요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테러하는 집단이에요. 뭐라고 하시죠? 폭파하고 요인 암살하고, 예, 테러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개화기 네 번째 마디 안중근 이분이 있었죠. 이분이 테러하셨던 분이죠. 그다음 10년대 의열단이 테러를 합니다. 그 다음 31년에 한인애국단이 뭐합니까? 테러합니다. 이분들 색깔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36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점짜리 20년 49회 문제입니다. 아이고, 여기 네, 누굽니까? 김원봉이네요. 그 다음 김익상. 그 다음, 그 외에 나석주, 뭐, 김상욱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옛날 거. 개혁의 네 번째 마디, 아니죠. 신간회하고, 신민회하고 좀 헷갈리죠? 신민회와 관련된 배고인 사건입니다. 개혁의 네 번째 마디. 그 다음, 선택지 2번, 고종의 밀지를 받았다. 누굽니까? 네. 독립의금부고요. 선택지 4번, 3번, 파리강화회의. 요거.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1차 세계대전이 이제 14년부터 18년이잖아요. 종결되고, 이거 이제 그 처리하려고 하는 이제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김규식이 우리나라 대표로 갑니다. 신한청년단이라고 하는, 됐죠? 그 다음에,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의열단은 조선혁명 선언, 요거를 활동 지침으로 삼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신채호죠. 39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른 것은 2점짜리 20년 47회 문제입니다.
호웨요, 호웨, 의열단, 호웨요, 이렇게도 외치나요? 이에 따라 뭐가 조선 식산 은행과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대. 자, 누굽니까? 답은 나석주입니다. 아까 요거 그냥 넘어간 것 같으니까 요거 좀 볼게요. 네, 김익상이 어디입니까? 네,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져요. 자, 김익상. 여러분, 일본어 좀 아실 줄 아나요?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남이꼬상. 뭐, 이렇게. 누구누구 시 할 때 상자 붙이잖아요. 네. 일본 사람들은 심장에, 말할 때 무슨 누구누구상 이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익상 이분은 네 조선 사람은 일본 사람은 아니지만 네 조선의 일본의 심장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다. 이렇게 저는 좀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무튼 그렇게 암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도 자 나석주 그러면 네, 주 있죠 주. 요 주를 주식회사로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 네, 여기. 척식 주식회사 주식회사가 좀 쉽게 이어집니다. 아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어야 되는 거라서 네,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암기하는 공식을 좀 소개해드립니다. 자 20년대 항일 운동 역시 국내 항일 운동 지금 이제 문화 총치 되면서 되게 항일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우리 뭐 정리했었죠? 369 정리했었죠. 네, 예, 26년에 육신 만세 운동. 그다음에 27년에 신간회죠. 간신이 없는 신간회. 그다음에 29년에 광주 학생 운동까지 정리했는데 그 외에 다른 네, 20년 국내 활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23년쯤 22년에 시작된 것 같은데 23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7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어가는 민족 운동으로 오른 것은 자, 평양에서 시작됐습니다. 1920년 1920년이라고 알려주네요. 조만식 등이 중심이 시작됐답니다. 아, 1920년이네요. 조만식. 그다음 우리 민족 산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 정리됐습니다. 사회주의자들부터 자본가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뭡니까?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분할로 운동은 30년이고요. 문자보급 운동 20년 후반이고요. 이거 해볼게요. 분할로드 운동은 동아일보입니다. 문자보급 운동은 네 문자죠. 네,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문자 요 생각을 좀 하면 좀 쉽게 이어지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네 민립대학 설립 운동은 네, 23년입니다. 40번. 다음 자리에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점짜리 21년 51회입니다. 물산 장려라고 하는 말이 대놓고 나오네요. 운동의 새로운 풍조가 시작된 이래로 반드시 토산으로 원료를 삼아 학생모, 중조모 등을 제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선택지 1번. 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던 국채보상 운동이죠. 평양에서 시작해서 예, 요게 답이 되겠네요. 평양. 그다음 선택지 3번. 중앙총상회 요거 개학의 두 번째 마디에 이제 외국 상인들이 산성까지 해서 서울까지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이권 수호, 자기 상권을 수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전 상인들의 모임입니다. 독립문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예, 개화기 세 번째 마디 독립협회겠죠. 그러니까 개화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화기 거랑 일제강점기랑 이렇게 대결시키는데 개화기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네, 문제가 그냥 거저 맞출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33번 밑줄 그은 이 운동으로 오른 것은 2점짜리 20년 48회입니다. 요게 이 사람들의 슬로건입니다. 내 살림 내 것으로. 자, 네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분화로도 30년 문자 보급 운동. 문화로도 뭡니까 동아일보고 문자 보급 운동 조선이라고 하는 문자였었죠. 조선일보였습니다. 대학 설립 운동 네 23년도에 있었던 거고요. 44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른 것은 1점짜리 21년 54회 문제입니다. 자.
장수왕이 새로운 도, 도, 세, 장수왕이 새로운 도읍으로 삼았던 곳 어디입니까? 평양입니다.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된 곳 역시 평양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우리 아직 안 배웠죠? 네, 이것도 평양에서 합니다. 민립대학 설립운동 네, 23년도 있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신분차별 반대운동 다섯 문제가 있는데 형평운동입니다. 역시 23년입니다. 35번 가해들과 자료를 오른 것은 2점짜리 20년 50회 문제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백정이 포인트입니다. 백성들이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일으켰던 운동을 기념하는 탑입니다. 자, 이것은 이 운동을 주도한 단체의 포스터야 저울을 뜻하는 글자를 볼 수 있어. 글자 한 보려고 해도 안 보이더라고요. 자, 1번이 이제 답이 되는 거고요. 2번은 지금 뭡니까? 조선 물산을 그러니까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이고요. 어린이날 이거는 천도교 되겠고요. 자, 분화로도 여기 있네요. 답은 네. 1번입니다. 자, 형평 운동이라고 했을 때 이 형자가 이제 저울 형자예요. 47번. 가에서 다를 이어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짜리 22년 58회 문제입니다. 이것도 종합 문제네요. 서울 조선시대 때 있었던 신분이고요. 형평운동 요거 지금 우리 배웠죠? 그다음 만적의 난 기억나십니까? 네. 효시민은 망사만 좋아해 이랬었죠. 고려시대 때 있었던 밀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고려. 형평운동은 지금 일제강점기. 서울 통청운동은 조선시대. 그럼 다부터 가겠네요. 다.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린애 죄송. 35번. 가에 들어갈 종교로 오른 것은 1점짜리 22년 58회 문제입니다. 23년도에 어린애도 제정됐네요. 뭔데 그니까 천도교입니다. 대종교는 나철이 네. 창시한 종교고요. 원불교는 네. 지금 뒤에 가서 한번 보실 거고 천주교는 네 초창기에 서학이라고 불렸죠. 여기 시험에 한 문제 나왔으니까 이것만 하나 체크하시죠. 39번 가야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점짜리 22년 57회 문제입니다. 자 소파 방정환 쇼파 편안한 의자 네 어린이들이 편안한 의자로 사용하는 네, 그 소파 방정환 그분입니다. 자 이분이 뭐 했습니까?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23년 자, 천도교도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서유 견문, 요건 서쪽이죠, 서쪽. 서길준이라는 사람이, 네, 네 서쪽, 미국을 갔다 와서 기행문을 쓴 겁니다. 뭡니까? 이거, 89년이니까 개화기죠. 그 다음, 진단학회, 아까 나왔는데요. 34년에 좋은 역사 모임입니다. 통리기무함은, 요거 뭡니까? 요거 꼭 아셔야 되는 거였었죠. 개화기 두 번째 마디에 네, 강화도 조약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이상한 말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쓰레기통이 네, 기발한 무기가 된 겁니다. 통리 기무 신식 어떤 그런 신식 어떤 그 뭔가를 이제 그 알게 되고 뭐 개발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39번 가야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1점짜리 20년 49회 문제입니다. 천도교 동학이 바꾼 걸 알죠? 네, 동학 개벽 신여성 이런 잡지를 발간했습니다. 또 뭘 했습니까? 어린아를 제정했습니다. 여성 교육을 위해서 이화학동을 설립한 건 네, 아까 스크랜턴 보셨죠? 네, 여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개화기. 네, 을사오적 처단을 위해서 자신을 결성했습니다. 을사오적 결성한 건 역시 개화기 네 번째 말입니다. 항일 무장투쟁 단체인 의민단을 조직했습니다. 요거 1919년입니다. 천주교인들이 네, 또 조직한 무장 독립 단체입니다. 하여튼 네 밟아도 또 일어나는 네 원산 총파업 1929년에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으로 2점 20년 50회 문제입니다. 라이징선 석유회사는 조선인을 구타한 일본인 감독을 파면하라.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뭐, 이렇게 최저임금제, 이런 말로 노동, 인권운동이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고요. 노동과 관련된, 인권운동 관련된 파업, 이걸 좀 떠올릴 수 있고, 원산을, 네,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6.3 시위 요거 현대고요. 새마을운동 역시 현대고요. 제주 4.3 사건 다 현대입니다. 새마을운동 6.3 시위는 박정희와 관련되어 있고 제주 4.3 사건은 이승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35번 미출근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2점짜리 21년 51회 문제입니다. 종합 문제네요. 강화도 조약에 따라서 개항되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부산하고 인천하고 그 다음에 원산입니다. 라가 되겠네요. 원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원산 총파업도 있었습니다. 네, 저항문학운동 보겠습니다. 264 38번 가해에 해당되는 인물로 오른 것은 2점짜리 22년 61회 문제입니다. 이 시는 일제강점기 민족저항시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는 조선은행 대구 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 생활을 하며 하던 당시의 수인 번호 요게 힌트가 되죠. 따서 호를 지었습니다. 그 호는 네. 264입니다. 264번. 시문은 상록수를 썼고요. 윤동주 네. 뒤에 문제로 나올 거고요. 한용운 이분은 네. 조선 불교 유신론을 썼죠. 그다음에 33인 중에 3.1운동 33인 대표 중에 한 분이셨고요. 38번. 가해 들어갈 인물로 오른 것은 2점짜리 20년 50회 문제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꿈꾸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대구 형무소에 갇힌 내용을 넣었다. 그의 이름이 형무소에 있는 수인 번호와 관련돼. 네. 대표적인 작품 광야. 네, 답은 264 하겠습니다. 윤동주 이분 문제로 나온다고 했죠. 이상화 이분은 이런 빼앗긴들에도 보면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윤동주 44번. 가해에 해당되는 인물로 오른 것은 1점짜리 21년 55회 문제입니다. 일본 유학 중 독립운동 혐의로 수감되어 옥사한 저항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떠오르는 작품에 스티커를 서시라고 하는 작품 별을 헤는 밤 네, 이런 것들 기억하시나요? 네, 답은 윤동주입니다. 보시면 네, 학생복을 입고 있네요. 심은 아까 나오셨죠? 나왔죠? 네. 상록수. 264. 네. 수위 번호고요. 한용운 요번. 아리랑. 44번. 밑줄 그은 영화의 제목으로 오른 것은 2점짜리 21년 52회 문제입니다. 아,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는 이 영화를 잘 보셨습니까? 순사에게 끌려가는 주인공 영진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단성사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며 안녕히 가십시오. 네. 나온 구가 포인트입니다. 이분이 뭘 썼습니까? 아리랑을 썼습니다. 미몽, 자유반, 난세, 시집가는 날 다 조금 예, 항일 정신 같은 것도 갖고 있는 그런 네, 영화입니다. 자, 국외 항일투쟁 37번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짜리 20년 47회 문제입니다. 안중근 이분 뭡니까? 개화기 네 번째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첫 번째가 되겠네요. 가가 첫 번째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 홍범도, 이분 뭡니까? 20년. 윤봉길, 이분 뭡니까? 네, 30년. 나가 답, 나가 돼야 되겠네. 네, 답은 1번입니다. 지금 우리 홍범도 아직 안 했는데, 은봉길, 이거 30년대라고 하는 걸 아시니까, 네,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홍어던전투, 이제 안 했다고 했는데, 바로 나옵니다. 36번, 가해에 해당되는 인물로 오른 것은, 홍어던전투는 1920년 6월입니다. 2점짜리 22년 58회 문제입니다. 봉오동 전투 이게 결정적이죠. 승리로 이끈 누굽니까? 네, 홍범도 장군입니다. 우리나라 공군 전투기 6대가 안전하게 호위하고 있습니다. 김자진 이건 청산지 전투고요. 양세봉 이거는 30년대 가서 우리 봅시다. 세계의 봉이 있었죠. 지청천 뭐 이분은 네,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입니다. 양세봉 조선혁명군의 대장이에요. 다음 지청천 이분은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입니다.
35번. 밑줄근 전투가 일어난 시기에 시기를 연패해서 고른 것은. 자, 3점짜리 21년 53회 문제입니다. 홍범도 장군이네요. 그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도 나왔네요. 봉오동 전투 얘기하는 거겠죠. 자, 1번에서 1번 전투 뭐 157명 죽고 중상 어쩌고 있습니다. 자, 언제입니까? 네, 25년이 있네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네, 20년. 37번. 밑줄근 부대로 오른 것은? 3년짜리 20년 50회 문제입니다. 이 만주에셨던 봉오동 전투. 결정적이죠? 네,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 나오네요. 누굽니까? 대한독립군입니까? 네, 요게 답입니다. 아유, 군대 이름도 많죠? 조선의용대 30년대 군대, 조선혁명군 30년대 군대, 한국항복군 40년대 군대. 좀 이렇게 구분해봅시다. 갑시다. 성산전투. 이게 1920년 10월입니다. 근데 봉오동 전투가 먼저다라고 하는 거죠. 홍범도는 대한독립군. 김자진은 북로군정서. 좀 살짝 구분해 봅시다. 대한광복회. 한국광복군. 대한독립군. 아유, 헷갈리죠? 37번. 밑줄근 그 전투로 오른 것은? 1점짜리 22년 61회입니다. 이것은 1920년. 이거 포인트입니다. 김자진. 이것도 포인트네요. 북로군정 서군 등 독립군 연합부대가 백운령, 정수령, 어랑천 일대에서 일본군과 싸워 크게 승리한 전투입니다. 뭡니까? 청산리 전투입니다. 백강 전투는 아시나요? 삼국시대 백제 부흥운동 때 있었던 거고요. 진주성 전투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있었던 겁니다. 꼭 이미 다 해결돼야 되는 그런 선지입니다. 1번, 2번은 제끼고 3번 아니면 4번이겠구나 가셔야 됩니다. 대전자령 전투는 30년대에 있었던 전투죠. 한국 독립군과 지청천 이분이 장군이셨어요. 중국 호로군 연합작전으로 일본과 대만군을 격파한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 그 다음 청산리 전투, 그 다음에 대전자령 전투. 이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최대 3대 대첩이라고 합니다. 42번 가에 들어갈 전투로 오른 것은? 2점짜리 21년 5회 51회 문제입니다. 박영희라는 분이 있고요. 신흥무관학교에서 뭘 하셨네요. 신흥, 신민의 부흥이었었죠. 북로군정서, 이게 결정적이네요. 북간도에 있었던 북로군정서. 그 다음, 네, 요게 더 결정적입니다. 1920년 10월. 1920년대에 있었던 전투가 뭡니까? 네, 청산리 전투입니다. 쌍성포 전투 32년. 영릉가 전투 32년. 대전자령 전투 33년인가요? 네, 다 30년대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네, 33년이네요. 34번 가에 들어갈 군사 조직으로 오른 것은? 2점짜리 20년 49회 문제입니다. 20년 찍고 가는 겁니다. 네, 만주 지역 독립군의 활동입니다. 자, 보시면 대한 독립군이 있고 홍범도가 있고 네, 봉오동 전투가 있네요. 그다음 김자진 중강단 청산리 전투. 그럼 뭡니까? 북로 군정서입니다. 조선 의용대 30년대 군대이고요. 조선 혁명군 30년대, 한국 광복군 40년대. 자,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홍범도 대한 독립군입니다. 김자진 네, 북로 군정서입니다. 요거 20년대. 요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30년대 좀 헷갈리잖아요. 이거 나중에 되셨나요? 우선 그렇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름을 한번 볼까요? 이름? 네. 대한독립군. 얘는 독립군은 같아요. 근데 여기 한국이 다르네.
이 정도. 자, 이거 정리한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30년 항일 활동. 국내 항일 운동, 네, 30년대 국내에서 있었던 건요. 네, 이런 겁니다. 민족 말살이잖아요. 네. 니네 한국 시민이야? 이런 거잖아요. 조선인 아니고 일본인이야? 그러니까 총 들어, 삽 들어, 뭐 이런 거잖아요. 나는 조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잘 알려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역사입니다. 난 고구려 후손이야. 그래서 역사, 민족사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너네 글 쓰지 마, 너네 말 쓰지 마 했으니까 우리 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활동, 두 가지 활동으로 네, 30년대 국내 활동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3점짜리 21년 51회 문제입니다. 독립운동가의 심층 탐구, 1차 시 모듬별 탐구 주제 선정, 모듬은 변화, 독립운동을 탐구하는 것 어떨까? 찬성이요. 그는 독사신노. 네, 결정적으로 조선 상고사로 합시다. 상고사, 저술한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입니다. 자, 무정부주의자의 영향을 받아 동방 무정부주의가 연맹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했습니까? 조선혁명 선언을 집필했습니다.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죠. 자, 그러니까 신채호 이분은 그러니까 조선 상고사도 쓰고 계속 이제 살아서 네, 항일 운동을 하셨던 분인 겁니다. 선택지 2번, 파리 강화회의 갔던 건 김기식이고요. 선택지 3번, 대조선 국민군단 창설한 건 네, 박영만이고요. 선택지 4번,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했다. 이건 조선어 학회가 되겠습니다. 자, 38번, 밑줄 그은 이 책으로 오른 것은 3점짜리 20년 47회 문제입니다. 이 책을 소개해 주세요. 일제강점기 단체 신채호가 저술했습니다. 네. 역사를 아와 비와의 투쟁으로 기록한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네, 조선 상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님이 학교를 어디 나왔습니까? 고등학교? 네, 조선 상고를 나오셨습니다. 제왕운기는 고려 후기 이승회가 썼고요. 동사 강목은 네, 조선 후기 안정복이 썼고요. 연려실 기술은 네, 조선 후기 이긍익이 썼습니다. 이긍익이 썼습니다. 자, 이제 조선 어학회. 아까 너는 조선 사람이 아니야, 일본 사람이 했을 때 나 고구려 후손이야 이거 했다면 네, 너 조선만 쓰지 마. 네, 한글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건데 한글 수호하려고 하는 거죠. 조선 어. 조선 시대에는 조선어라고 얘기했죠. 지금은 한글이라고 얘기하지만 자, 45번 가에 들어갈 선체로 오른 것은 1점짜리 22년 57회 문제입니다. 한글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민족을 지키다. 이윤재, 최현배 등을 중심으로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자료를 특별 전시합니다. 조선말 큰 사전, 네, 한글 맞춤법 통일한 뭐 누굽니까? 네, 조선어학회.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선택지 1번. 토월에는 네, 극단이라 그랬죠. 독립협회 개화기 세 번째 마디, 독립 뭐 그리고 대한자강의 개화기 네 번째 마디입니다.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했었죠. 36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로 오른 것은 2점짜리 22년 57회입니다. 일제강점기 훈민정음 아시죠? 한글이잖아요. 네, 한글 수호하려고 하는 뭐 했구나 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가산을 탕진하고다가 미란군을 주선했다. 그의 헌신을 노리고 지력한 우리 네,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심은 선택지 1번 상록수 쓰신 분 이해용 이분은 서강도 삼원 건설하신 분 전영필 이분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보화관을 설립한 수장가라고 합니다. 41번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1점짜리 20년 50회 문제입니다. 자, 나는 오랜 시간 한글 연구 한글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힘썼지요. 헌글 보급을 위해 순 우리말로 한샘이라는 호를 사용했습니다. 한샘 뭡니까? 네,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국문법을 정리했겠죠. 국문과 관련됐겠죠. 토월에는 뭡니까? 연극이고 원불교 여기 나왔네요. 원불교 창시한 분은 박중빈입니다. 일제의 침략 과정을 다룬 한국통사 누가 썼습니까? 박은식 이분입니다. 박은식 이분은 다니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한국통신사를 다니십니다. 이렇게 외울 수 있겠습니다. 박은식은 한국통신사, 신채호는 조선상고를 나왔습니다. 37번
다음 퀴즈의 정답을 오른 것은 1점짜리 20년 49회입니다. 이것은 한글 맞춤법, 한글 나왔으니까 뭐 조선 어학회 갈 수 있겠죠. 통일한 외래 백법 통일안을 마련한 단체 표현했습니다. 네, 뭡니까? 네, 조선 어학회입니다. 보안의 보안의 개화기 세 번째 마디. 독립협회 역시 개화기 세 번째 마디. 대한광복회 10년대 박상진. 자, 그 외에 이제 손기정 이분에 대한 문제가 또 재밌게 나왔더라고요. 자, 이 유물은 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했던,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 땄다라고 하는 거죠. 누굽니까? 네, 손기정 이분입니다. 남승용 이분은 그 마라톤 경기에서 동메달을 따셨다고 합니다. 안창남, 네, 이분은 최초의 비행사고요. 이중섭 이분은 소를 그린 그림, 소 그린, 소를 그리신 분으로 유명했었죠. 40번. 가해에 들어간 인물로 오른 것은 1점짜리 20년 48회 문제입니다. 역시, 여기도.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베를린 올림픽. 네. 손기정 되겠습니다. 나온 길은 아까 뭐 나왔죠. 아리랑. 자, 이제 국외 항일 투쟁. 있습니다. 3.1 운동 다음에 임시정부. 30년 우리 보는 거죠. 한인애국단이 있을 때, 네. 그 다음. 한국 광복군이 있을 때 어떤 또 다른 것도 있었냐? 한중 연합군이 활동했습니다. 자, 볼게요. 42번. 밑줄근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으로 오른 것은 3점짜리 22년 57회 문제입니다. 이 자료는 지청천 아시죠?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중국 항일군과 합의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됩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네,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을 만주를 쳐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네, 중국이 이제 가만둘 수 없죠. 우리 조선하고 손잡고 네, 일본을 무찌르자.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2번 카이로 회담은 현대입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다. 이건 뭐 언제입니까? 여기죠. 여기 있죠. 41년. 좀 역시 안 맞고요. 일제 강점기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요거 현대입니다. 자, 보시고 41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는 것은 3점짜리 20년 48회 문제입니다. 일제는 만주사변을 열립니다. 만주사변이 결정적이네요. 만주사변 언제였었죠? 여기 있죠. 31년. 자, 신간에 결성됐습니까? 네, 신간에 결성된 건 뭡니까? 60만세 운동이었었죠. 국민대표회의, 이건 뭐, 임시정부와 뭐 관련된 얘기고요. 신흥무관학교, 요건, 네, 이회영, 뭐, 신민회, 이런 게 나오겠죠. 답은, 네,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한국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연합해서 승리했던 전투, 38번. 다음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이렇게 고른 것은 13점짜리 20년 49회 문제입니다. 만주에서 전해진 승전보. 지청청 장군 결정적이네요. 한국 독립군이고요. 중국의 호로군. 자, 이 호로군이 나중에 배신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중국 애들 보고 호로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이때 생겨난 일 같습니다. 자, 이게 언제입니까? 30년대라고 하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만주사변 이후, 이거군요. 만주사변 이후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국 독립군. 그 다음에, 대한 독립군. 요 차이만 있었죠? 독립군을 갖고 대한 그다음에 한국 요 차이만 있었습니다. 지청천 양세봉 여기 봅시다. 양세봉 양세봉의 양에 동그라미가 세 개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영릉가 전투 동그라미 세 개, 그다음에 흥경선 전투는 동그라미 네 개 이런 거였었죠.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쌍성이죠, 쌍성. 두 개의 소리죠, 두 개의 소리. 지금 지청천 보시면,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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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두 개의 소리가 나죠.
별짓을 다 하죠. 네, 이렇게 어떻게 하서라도 외워야 됩니다. 자, 39번 가에 들어갈 분사 조직으로 오른 것은 2점짜리 21년 54회 문제입니다. 김원봉 등이 창설했습니다. 김원봉이 또 나오네요. 네, 조선 측 중국 측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국 관내에 결성됐습니다. 네, 답은 네, 조선 의용대입니다. 분농조선, 분농조선은 만주에 있는 거고요. 별기구는 뭡니까? 개화기. 두 번째 마디에 독립기무함이 설치한 군대고요. 동북항일연구는 1936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좀 패스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 문제를 좀 다 풀어봤고요. 정리해서 만들어 보면 이런 건데요.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처음에는 그냥 훅 넘어가세요. 그리고 좀 꼭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뭐죠? 일제 정책 이거 꼭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3.1운동 고속도로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3.1운동 그 다음에 그 국도 할 수 있잖아요. 3.1운동 고속도로 뭐였습니까? 3.1운동 다음에 임시정부, 그 다음에 한일해국단, 그 다음에 한국강복군이었죠. 그거만 잘해도 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뭐 다섯 문제, 만약에 여덟 문제 나온다 그러면 네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하잖아요. 국도 하는 거. 3.1운동 다음에 369 요거. 네,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틀을 잡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좀 세 번째 단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합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